현재 대통령이 직무 상태고 청와대에 대한 지휘 통솔 권한이 황교안 대행에게 있죠. 청와대에 대한 청와대 지휘 통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지휘 통솔에 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은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청와대 현장 조사로 갔는데요. 거부당했습니다. 경호실장한테. 경호실장한테 여쭤보니까 경호실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경호실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지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휘할 범위의 일들 또 그런 규모의 일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건의가 오면 제 그 지시를 내리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의 청와대 직원 중에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직원이 있어서 국회가 출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비서실이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꿀 사람이 지금 총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만약 가지 않겠다, 가지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요. 물론 이제 국정조사에 또 국회에 협조하라는 그런 당부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영가를 신청해야 됩니까? 뭐 그런 절차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국회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직후에 두 사람, 윤 전 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영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선 또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경악해 한 사람들입니다. 이영선은 대통령을 잘 모신 게 아니라 최순실의 전화기를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입니다. 윤 전 추도 헬스 트레이너인데 홍보 민원 업무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화면. 영가를 신청한 날짜를 보면 청문회 출석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영가를 수용한 것이 담당 부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또 경악하는 것은 불출석 사유서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서명자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영가를 내고 부서장이 영가를 허용해주고 도피를 시킨 겁니다. 총리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청문회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회피입니다. 도피를 시켜준 겁니다. 이 영가를 허용해준 이 부서장 경질을 요구합니다. 또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도와주고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그 관련자들을 모두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 명백히 보여준 거 주었지 않습니까? 내용을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조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겠다는 뜻이죠.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말과 조사하겠다는 뜻은 같은 뜻 아닙니까? 꼭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하지 않고 내용 알아볼 수 있습니까? 뭐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직무정지되어 있는 대통령, 그 청와대가 도피를 시킨 겁니까?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역이라니요. 부역은 명백히 국민이 요구하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시킨 세력이 있고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는데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청문회 최순실 사건을 성실하게 조사해야 되는 그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는 아니라고 지금 하십니까? 말이 표현이 다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저는 삿대질한 적 없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본다는 말과 조사한다는 말이 틀린 의미입니까?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누굴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그거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청와대 경호실장이 그날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들었던 근거가 국가보안시설 가급이라고 했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 이 시설은 국가보안시설 몇 급인지 아십니까? 국회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회도 가급입니다. 그 가급인 국가보안시설에서 우리가 청문회도 하고 대정부질의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똑같은 가급 시설인데 현장 조사가 거부돼야 되는 게 납득이 됩니까? 아마 그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각급 시설인데 국회가 허용이 되면 다른 각급 시설들도 다 허용이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아마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 국민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지금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나 혹은 상임위에서 이 보안시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를 하면 총리가 성명서를 7일 이내에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안시설 가급이기 때문에 총리도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는 군사시설과 또 군사보호시설로서 내부사항이 노출된다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모든 시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군시설이 있고 군시설 아닌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시설이 아닌 곳은 청와대 방문 현장 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입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 때 직접 광주지청에 전화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마라 해경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총리께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세월호 때 광주지청에서 해경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라고 하는 과정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그런 협의가 있고 저에게는 큰 방향만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는 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그 보고를 받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현지 검찰 지청에 압수수색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아마 일선청에 바로 그 하지는 않고 통상은 필요하면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또 일선청에서도 필요한 보고는 이제 법무부에 합니다. 그럼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민정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네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경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즉답을 해주세요. 명백한 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즉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해서 지시를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1월 30일 끝납니다. 박한철 소장. 지금 한 달 조금 남았는데요. 다음 소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헌재 소장의 임기는 사실은 이제 임기가 6년입니다. 6년인데 본인이 처음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 때로부터 6년만 근무하겠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그 임박해서 아마 본인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판단 뒤에 또 나머지 판단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1월 30일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임기가 본래 헌법재판과 재판장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6년이 본래 임기입니다. 본래 임기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서 내가 앞으로 임기를 다 하지 않고 앞에 헌법재판관 때 처음 시작한 때 그때로부터 6년 그 뒤에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1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그때로부터 6년이 아니고 그 앞에 헌법재판관이 될 때 그 시점 그때로부터 6년이 내년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 임박해서 다시 의사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할 용기가 있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법제상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이니까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한 지가 4년 조금 더 지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소장으로서 2년 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연장될 수도 있다 이 말씀. 그건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더 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새로 임명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별도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나오십시오.